안 되지 안 되지. 아! 아! 3월이니까 봄. 사냥꾼, 교육시킨다, 무예, 3월은 바캉스. 됐죠? 아이고. 아, 그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였어. 맨날 서 있는 할아버지가 대장 할아버지였어. 50원입니다. 필요도 50 차요. 시험 봅니다. 이 사람 내 옛날에 조폐지 않았나? 아닌가? 데미지 잘 봤는데? 영감 영감 영감도 별거 없구만. 돈도 없구만. 이제 보니까 영감 사기꾼은 아니겠지.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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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먼저 때렸어. 도덕심은 오르고 이건 떨어지고. 예뻤어요. 아르바이트 사냥꾼 아르바이트 아니다 쉬기한다 아르바이트 이제 대충 맞추는 것 같아. 순발력은 어느 정도 돼서 맞추는 것 같고. 체력 500까지만 채우고 바로 남은 일 합니다. 체력 인부 인부 도덕성이 없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프린스메이커라는 게임도 있어요. 프린스메이커 해드릴까요? 도덕심이 없네. 얘 변하겠다. 오, 안 변했어.
도덕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형 해야 돼. 여름옷 하고 다음에 생일하고 그 다음에 18살 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제 나무꾼만 하면 이제 그 인형을 사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완력을 한 500 채우면은 저 할배 택배기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아, 무사 수행 끝까지. 18 되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죠. 18 한번 한 바퀴 돌죠. 나무꾼, 아르바이트, 교육시킨다, 무사수행, 교육시킨다, 무예.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대로네. 날 막을 수 없어서 약초 캐오고 랭이 랭이도 안 되죠. 레벨 10인데도 불안한데? 뭐야? 자, 시험 봅니다. 라트스는 342의 데미지를 받았죠. 오! 이겼어, 이겼어. 780 집어넣으면서 성공. 검성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검성인데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진하래. 지보다 센데. 가오로스 바꿨고.
뭐가 쌓였네요. 아르바이트, 교회, 아르바이트, 교회, 쉬게 한다. 검성보다 늑대. 피로가 다 안 빠지네. 자, 뚝배기 부숩시다. 아, 돈이 없어서 모셨구나. 아, 근데 2에서는 우승하면 돈 줬는데 돈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줘. 자네트 린 처음 봐요. 맨손으로 싸우는 역헌법자 자네트리입니다. 아씨, 아니 게임 자체가 이상해. 뭐 레벨이고 뭐고 그냥 아니야, 그냥 랜덤이야, 랜덤. 랜덤이야, 랜덤. 여기 또 리베로겠죠? 그쵸? 그리고 리베로가 미스요. 미스 왕국. 아르바이트. 이제 무예 상급이잖아. 뭐 배울 게 있나? 첫째요? 첫째는 이 불암산인데 뭐가 됐더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직업 나무꾼, 취미 검성. 12월. 돈도 안 모이고. 경험치는 레벨 올라가는 데 쓰는 것 같은데요. 아, 무사수행 때 도망치기? 이거 해볼게요. 약초 거르고요.
얘는 싸워야 돼요. 돈이거든요. 도망가다. 오, 순발력이 높으니까 도망을 잘 가네. 2보다 돈 모으기가 어렵고 깎이는 스탯이 너무 그게 너무 심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깎이는 뭐 수업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무것도 안 깎이는 게 없어. 무조건 뭐 하나는 깎여. 배우는 거면 좀 깎이는 게 덜 하거나 뭐 해가지고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별 메리트가 없어. 배우는 게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물어볼까? 아까 그거 막혔던 데다. 얘도 돈이 안 돼요. 도망가요. 저번에 졌죠. 플레이한 순서로 합니다. 도망. 용, 용은 잡아야 돼요. 레벨 20. 우이천 도망갔지? 도망. 안 되지, 안 되지. 아! 좋습니까? 약 올리는 거 봐. 좋습니까? 운명의 날까지 앞으로 3개월.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너 하고 싶은 거 시켜줄게. 뭐 하고 싶니? 3개월 남았으니까. 뭐라고? 뭐 배워보고 싶다고? 학문 배워보고 싶다고? 학문? 학문 배워. 아르바이트 일은 해야 돼. 여인숙에서 해. 여인숙에서. 여인숙에서 일하면은 체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쉬어. 야, 어때? 글씨 정도는 알아야죠. 도덕심이 없네.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 학문 예법도 하나 배워라. 예법이 빵이면 안 되죠. 기본은 배워야죠. 기본. 사회에 나가면 돼. 기본 예법은 알아야 돼. 천원 감사합니다. 피로 쌓이는 거 봐. 기품 붙는 거 봐. 50 붙는데 피로는 자, 0 없죠? 매력이 0이네. 매력. 매력 한번 해 주자. 좀 삐뚤어지지 않으니까 피로는 좀 해 두고 술집 서빙 아니다. 한여 아니다. 한여는 기품이 올라. 주정 술집 서빙 아르바이트 한번 하고 공부하면은 안돼. 아르바이트 놀면서 할 수 있는 거였지? 놀면서 할 수 있는 거 교회 그리고 바캉스 마지막에 딱 가고 끝내줄게. 자, 옷 갈아입히고 봄옷으로 갈아입히고 주점 교회 마지막에 그동안 살생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바캉스 가고 끝. 이제 0은 없어요. 매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이제 사회 나가서도 열심히 적응할 겁니다. 자, 바캉스 피로도 풀면서 도덕심을 100 정도로 딱 맞춰주면서 운명의 날 마지막 돈을 다 써서 시집을 두 개 사주겠습니다. 시집 팔어. 일단 팔어. 팔기 약초 한다. 한다. 약초 얼마야? 7원? 7원 한다. 봉제인형? 봉제인형 하나 먹고 스탯이 오른 게 이거밖에 없어. 시지 시지 78은 노잣돈 쓰게. 노잣돈 쓰게나 세이브하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8년의 꿈이 꿈처럼 지났다. 우이천은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아버지 이의 훌륭한 교육 덕택에 18살을 넘길 때쯤 나라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구원을 받아 유복한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의 남편은 이렇다 할 특징 없이 평범한 남자이긴 했지만 가정을 소중히 대해주었다. 우이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며 8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은 흘렀다. 우이천의 남편은 원래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은 후에는 사망했고 우이천은 74세에 천수를 다할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우이천은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다. 나이를 먹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살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123세라는 고령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세계 신기록이다. 124세의 생일이 되기 3일 전에 눈을 감았을 때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국민들의 자랑이자 고배였던 것이다. 그녀의 기일은 나중에 나라의 기념일이 되어 후세까지 무병장수를 비는 날로서 전해졌다고 한다. 8년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딸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교육 덕택입니다. 당신은 더 나이 할 것 없이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육체는 단명하나 근성은 영원하다. 근성 엔딩 봤습니다. 레벨 10. 몸매 108%. 근성 960. 원한 기획 따까미 아까이, 작화감독 따까미 아까이, 작화감독하고 그 기획감독이 똑같네요. 아, 천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림 그리시는 분이 기획까지 한거야? 게임 개발까지 한거야? 기획 제작 가이낙스, 한글판 제작 만뜨라. 엔딩이야? 123세까지 장수하고 자식을 8명 낳아서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나라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는 엔딩이었어요.